자, 이번에는 동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동대문구가 결혼 이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한국 생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다 함께 돌자 서울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의 교통문화가 낯선 결혼 이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주부들은 월 1회 버스와 지하철을 직접 타고 환승하며 궁궐, 박물관 등 서울의 명소를 견학하게 되는데요. 어제는 종로구 광장시장과 마룡동 떡박물관을 방문을 시작으로 덕수궁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역사체험, 북한산 생태체험과 전통시장 문화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내 결혼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서초구 소식을 알아볼까요? 서초구의 프랑코포니에 날 축제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심산기념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주한 프랑스 문화원이 주관하고 서초구가 후원하는 프랑코포니에 날 축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모임인 프랑코포니가 해마다 3월 중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축제는 고교생 프랑스어 퀴즈 대회를 시작으로 이화여대 학생들의 맘마미아 공연, 재즈 보컬리스트 신하의 콘서트와 각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전통 음식 시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진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광진구가 초등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오감 깨우기 토요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달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월 1회씩 마지막 주 토요일 진행되고요. 대상자는 회차별 총 40명인데요. 내일 시작되는 1회차 수업은 서양 역사와 동양 역사의 만남을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서 폼페이 전시회를 관람하고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근대사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밖에도 수원 화성, 광릉 수목원, 양평 외갓집 체험마을, 이천 세계도자센터 세라피아 체험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신청은 행사 진행을 2주 전 광진구 평생교육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 소식 살펴봤습니다.